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조절학습에 관해서 문제를 이제 그가 출제가 됐는데, 그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에 지원 방안을 쓰라고 했어요.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해서 목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즉 학습 관련된 그 학습 전략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걸 쓰라고 했는데 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제 수강생들은 이거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이 부분 잘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. 우리가 자기조절 학습 따로 문제로 다뤄봤습니다. 11월 모의고사 반에서 문제로 다뤘죠. 19회 모의고사에서 다뤘는데 거기서 바로 이 관련된 학습 전략을 다뤘어요. 그래서 이제 동기에 관련된 그 전략들, 그 다음에 행동에 관련된 전략들, 인지 전략들 이런 거 다 정리했습니다. 잘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.